쇼탭 친구들 안녕! 모모예요. 친구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알파벳 잘 기억하고 있죠? 우리 알파벳 U를 배웠었잖아요. 오늘은 파닉스 몬스터와 모모 언니와 함께 알파벳 V! 알파벳 V를 한번 배워볼게요. 그렇다면 먼저 대문자와 소문자부터 배워봐야겠죠? 먼저 대문자를 한번 배워볼건데요. 우리 친구들 좋은 소식 있어요. 이번에 배울 알파벳 V도 대문자와 소문자가 똑같이 생겼답니다. 와! 그러면 먼저 대문자 V부터 한번 배워볼까요? 친구들도 손가락 딱 들고 함께 그려봐요. 하나, 둘, V! 친구들 대문자 V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문자도 대문자와 똑같이 생겼는데요. 우리 소문자는 조그맣게 적어줘야 한다는 거 잊지 않았죠? 그러면 소문자 V도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둘, V! 소문자 V는 이렇게 생겼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사진 찍을 때 V, V 이렇게 하죠? 그때 하는 V가 바로 이 V랍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이제 대문자와 소문자를 배워봤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죠? 맞았어요! 랩과 이율동을 통해서 V는 무슨 소리를 내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렛츠 고고고! Violin. 친구들, V의 랩과 율동 잘 따라하고 왔나요? V를 발음할 때는 윗니와 아랫입술을 딱 붙여주면서 발음해주면 좋아요. V. 친구들, 이제는 모모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죠. 모모가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친구들은 잘 보고 모모가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알았죠? 먼저 모모가 첫 번째로 그린 그림은 무슨 그림이었을까요? 맞았어요. 벤이었어요. 벤은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길고 큰 차를 말해요. 벤은 영어로 van. 모모를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van. van. 벤은 영어로 van. 실제로 모모가 그린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았어요. 예쁜 꽃을 잘 꽂아들 수 있는 화병이었어요. 화병은 영어로 vase. 모모를 잘 따라해 보세요. vase. vase. 화병은 영어로 vase. 마지막으로
모모가 그린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았어요. 바이올린이었죠? 바이올린은 영어로 violin. 모모를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violin. violin. 바이올린은 영어로 violin. 친구들, 오늘 모모와 배워본 알파벳 V 어땠어요? 엄청 쉬웠죠? 친구들도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V 복습 잘 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신나는 알파벳을 가지고 모모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신나는 파닉스 렉과 송을 책으로도 만나보세요. 파닉스 몬스터 무료 앱도 잊지 말고 깔아주세요.